100원째, 10원째, 500원째, 50원째 상관없이 그걸 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무더운 귀신 또 들어오는 귀신 다 묻어서 다 나가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노잣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금전운이 돈이 막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비방법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. 제가 여쭤보러 왔습니다. 저희 할머니가 알려준 비방인데요. 가락길 일단 새돈을 사세요. 새돈짜리 가락길을 하나 사세요.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자기 생년월일을 적으세요. 그 다음에 명주실을 7일 동안 감으세요. 그럼 가락길 7일 동안 감고 그 7일에 명주실을 버리세요. 운 자체를 나쁜 거는 버리고 새로운 운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. 첫 번째 비방, 가락길 비방. 두 번째, 동전비방이 있어요. 동전비방. 동전비방은 현관문에 항아리 있죠. 항아리. 항아리 안에 동전을 담는 거예요. 100원짜리, 10원짜리, 500원짜리, 50원짜리 상관없이 그걸 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무더운 귀신 또 들어오는 귀신 다 묻어서 다 나가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노잣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서 복을 주고 가거라 라는 의미거든요. 그러면서 재물이 또 들어온다는 의미 자체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비방이 한 가지, 두 가지 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장 비방. 통장이요? 네. 통장은 각각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. 통장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. 통장 세 개. 통장 세 개 분산을 시켜서 어느 통장에 운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통장에서 불릴 수 있게끔 그렇게 통장을 분산시켜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통장에서 분산을 시켜서 불릴 수 있게끔 하거라 라는 의미에서 통장 비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금전운은 아니지만 매매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소금 단지가 있어요. 이사가 정말 안 될 때 들어가는 매매 비방, 털을 누르는 비방이거든요. 양 끝에 모서리에 소금 단지 네 개를 놓고 그 안에 바늘을 한 개씩 꽂았나요?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 끝에 머리에 소금을 이렇게 놓고 거기 안에 바늘을 꽂아놓는 거예요. 그게 털을 누르는 방법이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가 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제 집을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. 자, 오늘 선생님 돈이 안 들어올 때 써도 되는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고요.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무속의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